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소라는 지적이다. 뿡? 아, 진짜 지적으로 생각해요? 저요? 남들은 또 지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 자기만 지적으로 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지적이라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적이라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앉아있으면? 네. 아, 지적인 거랑 앉아있는 거랑 어떤 상관관계? 아니,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백치미 아니에요? 아니요, 되게 지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거울로 봤을 때.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이걸 누구를 지금 내가 부른 거야 도대체? 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네. 앉아있는 모습, 그냥 보수면 되게 지적으로 보인다. 네. 남들이 봤을 땐 비웃을지 모르지만 네. 나는 무조건 지적이다! 네. 오, 야. 좋아요. 그럼 지적인 포즈 한 번만. 자, 아니. 임소라의 지적임 딱 하면 포즈를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임소라의 지적임. 여러분, 지적이십니까? 여러분, 지적이십니까? 예, 아우, 야, 재밌었어요. 자, 임소라 양에게 지적임이란? 지적임이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같은 지적임. 자, 임소라 양의 지적임! 야, 됐어, 괜찮아. 자, 이 시간부로 지적임이란 어떤 그 의미의 개념은 다 바뀌어졌습니다. 보세요. 지적임은 이런 겁니다. 소경 때문에 제가 거기만 아니에요. 자,